안녕하십니까. 먹돌이 백성아입니다. 둘째 백성철입니다. 셋째 백성열입니다. 자, 오늘은 어린 호박. 애호박. 돼지국밥입니다. 돼지국밥. 이 오늘도 동생들하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형, 근데 애호박이 아니고 조금 컸어. 그래도 아니, 상관없어. 오세요. 일로. 연장 줘, 연장. 대승. 저 성님 위에 타고. 네, 이렇게. 됐어. 하나 더 가져와야지. 저는 형부터. 아니, 아니, 제. 야, 병권을 잡은 아니야. 사람이 찾아줘. 하나 손 들어. 오늘은 그냥 맛있게 잘 먹어라. 아니, 여름에 이런이라고 고생이 많다. 됐어. 야, 맛있게 생겼다. 한 번 더 줄 거나? 아니. 아. 수저는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? 수저? 밥은 먹어야지. 젓가락은 필요 없어? 이따 가서? 아, 수저 참 젓가락이 필요 없고. 자, 동생이 또 호박전 이렇게 왔습니다. 호박전 하나. 호박전이 다 어디 갔어? 먹었어. 하나씩 드셔보세요. 빨리. 자. 빨리 와요. 맞아요. 아, 여기 있어봤자 놀 데가 없어요. 호박전도 드셔보세요. 하나씩 해요. 비주얼은 맛있어 보이는구나. 아, 원래 눈으로 먹잖아. 눈. 코로 먹고 눈으로 먹고. 아, 쏘아. 맨날 고기만 이렇게 많이 했지요. 말 먹어야 하냐. 진짜 소뚜껑아, 소뚜껑아, 맛은 소뚜껑아. 진짜 맛있게 잘해줘서 고맙다. 어떻게 별것도 아닌데 이 소뚜껑만 하면은 맛이 좋네. 어? 와, 진짜 맛있는데? 일단 설탕만 조금만 넣었어도 기가 막힌 맛이 나는데. 아니, 이 자체로도 맛있는데 뭐로 설탕을 먹냐고. 고추도 하나씩 먹어야지. 요즘 열무김치가 기가 막히더만요. 야,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해서 사람들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. 왜 저런지 그 가게집에서 파는 거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? 진짜 양파를 내. 양파가 야, 진짜 건강에 좋지만 맛도 확 살아나기만. 하도 저 사람 댐댐이가 진짜 좋고 아주 개그도 잘하고 팔방미남인 사람 있잖아. 그런 양파라고 양파. 까도.
산도 너무 잘 맞춰갖고 다른 거 먹을 것이 없네. 다 먹어요, 식기 전에. 옛날에 여기에 보리떼가 엄청나게 쌓였었어. 보리떼가 그때는 보리를 많이 심는 시절이었고 얘가 보리떼가 엄청 있습니다. 형 사... 먹는데 지렁이 그런 애들 올라고. 아니 사춘형하고 둘이 불장난을 하다가 그 보리떼를 한번 불을 붙여봤어. 갖고 그때 한자골인가 거기에서 모를 심었어. 큰 집 거 둘이 가다가 여기서 너무 좀 나쁜 말로 넌 지랄 났다고 여기 와서 불장난을 했는가 불을 했는데 그거 이제 쭉 지나가면서 빨리 가자고 그러더라고. 옛날에 이리 길이 쫙 올라갔잖아. 갖고 이제 불을 껐다고 하고 막 올라갔어. 근데 저 가거리 날망 있잖아. 거기 딱 가니까 연기가 다시 무락무락 난. 갖고 다시 막 불이 왔어. 얘 빨리 불 끄러 가자. 갖고 불을 껐어. 또 물 길어다가 그리고 또 올라갔어. 막 올라갔는데 저 날망만 하면 또 다시 연기가 막 올라와. 그날 대기 혼났어. 누구한테? 그날 혼났어. 그 사춘. 결론은 불을 못 껐어. 오니까 싹 타버렸어. 와. 바람이 많이 부는데 쭈르르 쭈르르 좀 더 먹을까? 더 줘? 좀만 더 봐. 형 그 밥그릇이 막걸리 두 병짜리요. 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? 좀만 줘. 됐어. 맛있군요. 그죠? 한 개는 그만. 아침에 조금만 있어. 됐어. 이 고기도 걸렸는데 이놈 걸렸다 이놈 걸렸다 막 이걸 팠어. 왜 고기 그 지방 껍질 갖고 이놈 딱 보니까 이놈이 제일 좋더라고.
아, 애호박을 이게 딱이다. 거기 있는 거. 근데 딱 맞네. 난 고기를 깍둑 썰기보다 이렇게 넓적하게 썰는 게 더 맛있더라고. 약간 얄퍼름하니 양념이 많이 구워 먹을 때는 아니고 그래도 양념이 확 되잖아. 아까 요즘 들어서 밥 제일 많이 먹나 보네. 태풍이 올라오나? 왜 이렇게 바람이 불지? 안은 좋네요. 어? 안은 좋아. 그러니까 우리 방송 찍으라고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나? 좋아요, 고마워. 와. 잘 먹고 물을 한 그릇을 이빨에 먹어야, 아니, 많이 먹어야, 진짜 제대로 먹는 거야. 원래 냉면 뜨지보다 한 그릇 먹을 거야. 와, 또 잘 먹었다. 아이고. 국물을 조금만 줬어야 했는데. 오늘은 콩물을 집어 뻑 퍼서. 그래도 물은 먹어. 그러지, 물은 먹어야 양 차거든. 왜 그러냐면, 냉장고도 이렇게 코끼리를 이렇게 집어넣잖아. 거기에다 개를 이렇게 사이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러잖아. 똑같은 이유도. 그 옆에다 다 집어넣고. 아따 정신없이 먹어버린다. 그나저나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요. 그러니까 지금 벌써 왔으니까.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, 아, 저희가 이렇게 먹방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요. 그다음에 그 뭐야 수재민,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겠지만 이 시간도 또 지나갈 것입니다. 힘내시고요. 우리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죠. 행복하세요. 파이팅입니다. 뿌잉뿌잉뿌잉뿌잉뿌잉뿌잉뿌잉. 오늘 편집 잘해야겠네.